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이창경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9대 논산시의회 출범을 맞이한 개원식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잠시 후 제9대 논산시의회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는 계획, 국민회에 이어 의원 순서, 윤리강정 당독, 개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되며 폐회 후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제9대 논산시의회 개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께서는 자리에서 예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대회요, 경례.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부르겠습니다. 논산시의회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원 선서는 서원 의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선서문을 왼손에 들어주시고 의장님의 선서 선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복창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선서문 낭독 후 성명을 말씀하실 때 의원님들도 함께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나는 경명을 준수하고 주민회 권익신장과 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7월 4일 논산시의회 의원 윤상호. 이어서 논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이상구 부의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논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의원은 논산시민의 대표이면서 공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의회의 기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과 도덕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 하나, 우리는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주민의 모범이 된다. 하나, 우리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욕구와 희망하는 바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하나, 우리는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파악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되도록 책무를 다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를 조성한다. 하나,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 사를 구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원 의장님의 개원사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인분들께서도 참석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당초에 저희 10분에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아무래도 이분들은 소개를 꼭 해드려야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양해를 참석하신 내빈 분들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논산시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 임장식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데 오늘 하루만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소개하고 싶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저희 논산시의회, 9대 의회가 출범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논산시의회 의원님들, 선배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대 의원을 지내신 김종일 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1대 박혜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1대 서평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1대 이혁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게 뭐 1대 2대 뭐 같이 하신 의원님들이신데요. 그 편의상 첫 대표만 이렇게 호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대 유재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2대 이영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재 의경동 회장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2대 김용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3대, 아유, 저희 아버님이신데, 서길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5대 김영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5대 김용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5대 박영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5대 김형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5대 오세복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6대 윤상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6대 임종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7대 이금자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하고는 좀 각별한 인연이 있는, 제가 참 의회 첫 초선 의원 돼서 가장 많이 호흡을 같이 맞췄고 눈빛만 봐도 서로 생각을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구본선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빠지신 분, 늦게 참석하신 분 계시면 다시 한번 중간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백성현 시장님, 그리고 앞으로 4년간 논산시의회의 새 역사를 써나갈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여러 분야에서 논산시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기관 단체장님들,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산시의회 의장 서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9대 논산시의회의 첫걸음을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년 전 2021년 지방의회가 탄생한 지 30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우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역량은 눈부시게 성장하였습니다. 민주주의, 자치, 참여와 같은 가치들은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의회 정치는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시민들이 의회에 보는 기대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빈 여러분, 9대 논산시 의회는 두 가지 큰 비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첫째,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살아갈 터전의 기반을 닦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의 수혜를 누릴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회는 더 열심히 찾아다니고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시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사소한 의견이라도 소중히 받아들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소신 있는 의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바로 서는 것은 곧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원칙과 기준이라는 명확한 잣대가 있고 제대로 지켜진다면 탈법, 편법이 사라지고 불신과 갈등은 해소될 것입니다. 의회 먼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며 지역사회의 화합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논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의회와 집행기관을 균형감 있게 맞춰주셨습니다. 어느 한쪽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도 지방선거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삶, 지역의 발전, 지역사회의 통합을 위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일을 할 시간입니다. 오늘 개원식이 그 첫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논산시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들을 대표해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논산시의회에 대한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 진심어린 격려를 부탁드리며 개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